안녕하세요. 후쿠오카를 소개하는 남자 봉남이입니다. 오늘은 후쿠오카 공항 근처에 있는 로컬 맛집을 한 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게 이름은 아카베라는 곳인데 공항에서 걸어가면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템프라 히라오 본점이라든지 마키노 우동 공항점, 이코샤 라멘 공항점 같은 곳을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 가게인데요. 사실 현지에서는 아카베에도 맛집으로 꽤나 유명한 곳입니다. 내부는 카운터석이 있어서 혼밥하기에도 편한 느낌입니다. 일본 음식 문화나 장르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말이 B급 그루메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렴하면서도 맛있고 서민적인 음식을 뜻하는 일본어입니다. 뜬금 왜 갑자기 B급 그루메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카베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이 B급 그루메라는 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카베가 후쿠오카 B급 그루메의 근본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B급 그루메 맛집 아카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카베의 추천 메뉴로는 대표적인 B급 그루메 요리인 오코노미야키라든지 야키소바도 맛있지만 가장 독보적으로 인기가 있는 메뉴라고 하면 교자 카츠 정식입니다. 교자라고 하면 만두를 뜻하고 카츠는 돈카츠의 카츠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자 카츠는 사실 일본인이라고 해도 생소할 수 있는 요리입니다. 아마 교자 카츠를 팔고 있는 음식점도 후쿠오카에서는 거의 아카베가 유일할 정도인데 아카베의 인기 넘버원 시그니처 메뉴가 이 교자 카츠입니다. 참고로 야채가 보이지 않는 건 원래는 후라이 한 개에 양배추 샐러드가 기본 구성인데 양배추 대신 후라이를 한 개 더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교자 카츠를 먹을 땐 후라이 두 개 조합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교자 카츠는 만두 속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만두피 대신 얇은 돼지고기로 한번 싸서 빵가루를 묻혀 튀긴 카츠인데 이게 교자도 아니고 카츠도 아닌 것이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고기 안에 또 고기가 들어간 느낌인데 마요네즈와 소스를 듬뿍 올려 먹거나 계란 반숙과 함께 먹으면 왜 교자 카츠가 아카베의 인기 넘버원 메뉴인지 바로 수긍을 하게 되는 그런 맛입니다. 진한 소스 맛과 마요네즈 그리고 교자 카츠의 조합이 너무 좋다 보니 밥이 금방금방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 정도면 아주 질이 나쁜 밥도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B급 그루메에 걸맞게 비싼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아니 이 조합으로 이런 퀄리티의 맛을 낸다니 요런 느낌의 맛입니다. 고기를 좋아한다면 싫어하기 힘든 맛인데 계란 후라이도 반숙이라 교자 카츠와 함께 먹으면 제가 왜 샐러드 대신 계란 후라이를 추가로 변경했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교자 카츠만큼이나 특이한 메뉴가 교자 바그인데 함바그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교자 카츠에서 빵가루를 빼고 함바그처럼 그릴에 구운 요리입니다. 재료는 교자 카츠와 비슷하지만 튀기지 않고 굽다 보니 교자 카츠와는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교자 카츠 못지않게 교자 바그도 별미라고 할 수 있는데 교자 바그도 역시 아카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접할 수 없는 B급 그루메 요리니까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교자 카츠나 교자 바그 말고 흔한 메뉴들도 맛이 수준급인데 돼지고기 스테이크인 돈테키도 추천 메뉴 중 하나입니다. 돈테키는 다른 정식집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메뉴지만 아카베의 돈테키는 가격에 비해 고기도 연하고 양도 많아서 교자 카츠나 교자 바그가 별로 안 땡기는 분이라면 무난하게 돈테키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후쿠오카 공항 근처에 있는 숨겨진 맛집 아카베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후쿠오카 공항 근처에 렌트카 가게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렌트카 빌릴 때나 반납할 때 기회가 계신다면 아카베에 가서 저렴하고 맛있는 B급 그루메를 즐겨보시는 것도 후쿠오카 여행에서 괜찮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끝.